안녕하세요. 기적의 TV 상담받고 대학 가자 아나운서 김보빈입니다. 안정적인 직업이라고 할 수 있는 교사를 희망하는 학생들이 점점 늘고 있죠. 실제로 저희 프로그램에 상담을 받는 학생들도 교대 지망생들이 정말 많은 걸 알 수 있는데요. 지난해 교대의 수시 경쟁률은 평균 10대 1 정도 됐다고 합니다. 잠시 후에 결정적 코치 합격연구소에서 많은 수험생들이 관심을 갖고 있는 교대 입시에 대해서 자세하게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도 수시 상담 준비했습니다. 명쾌한 상담을 해주실 최고의 전문가 선생님들 소개해드리겠습니다. 먼저 결정적 코치를 해주실 분이시죠. 하나고등학교 전경원 선생님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하나고등학교 교사 전경원입니다. 네. 그리고 여러분을 위해서 합격의 설계도를 그려주실 전문가 선생님 두 분 또 모셨습니다. 먼저 이투스 청솔 교육평가연구소 교육평가 이사십니다. 오종훈 선생님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오종훈입니다. 네. 그리고 하나고등학교 진학 담당 교사이신 김태회 선생님도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하나고등학교 교사 김태회입니다. 네. 저희 기적의 TV 상담받고 대학 가자 지금 2015학년도 수시 상담을 진행하고 있는데요. 이 상담 문의하실 분들은요. 전화 주시면 되겠습니다. 전화번호는 02-311-5441번에서 2번이고요. 신청하실 분들은 저희 TBS 홈페이지를 통해서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기적의 TV 상담받고 대학 가자 오늘의 시간표를 만나보겠습니다. 자, 1교시 상담 시작해보겠습니다. 정확한 상담 위해서 사전 접수 받고 있고요. 미리 논의된 사항을 바탕으로 최고의 전문가 선생님께서 분석해주신 내용을 오늘 생방송을 통해서 전해드리고 있습니다. 자, 첫 번째 전화 한번 받아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소개 좀 부탁드릴게요. 지금 외교관을 꿈꾸고 있는 고등학교 3학년 남자 학생입니다. 네, 외교관을 꿈꾸고 있군요. 중간고사는 끝났나요? 네. 네, 어때요? 잘 본 것 같나요? 그냥 본 것 같은데. 평소와 거의 비슷하게 나왔어요? 네. 네, 알겠습니다. 자, 오늘 정확하게 상담과 분석을 좀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김태회 선생님께서 도와주실 텐데요. 우리 학생 김태회 선생님과 인사 나눌게요. 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외교관이 되겠다는 꿈이 있는데 요즘 입시를 준비하면서 가장 궁금한 점은 무엇인가요? 지금 영어 특기자를 준비하고 있는데 제가 가지고 있는 점수나 아니면 내신이나 여러 가지 스펙을 봤을 때 어느 학교를 지원했을 때 가장 확률이 높을지 좀 궁금해서요. 예, 우리 학생이 궁금해하는 점은 추천 대학과 더불어 잠시 후에 자세히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네, 어학 특기자 전형으로 지금 희망을 하고 있는 학생인데요. 자, 사전에 선생님께서 우리 학생의 자료를 바탕으로 분석을 해주셨습니다. 화면으로 보면서 설명 들어보겠습니다. 네, 우리 학생의 1, 2학년 평균 내신을 살펴보겠습니다. 국어 4.2등급, 수학 5등급, 영어 2.28등급, 사회 4.57등급, 평균 4.01등급입니다. 국수형 학기별 성적 추이를 살펴보겠습니다. 국어는 5등급에서 3등급, 4.33등급으로 등락이 있었고 수학은 줄곧 5등급을 유지, 영어는 2등급, 2등급, 3등급, 2등급으로 큰 변화는 없습니다. 네. 다음으로 모의고사 성적을 보겠습니다. 예, 금년 3월 모의고사 성적을 보면 국어 B형 4등급, 수학 A형 5등급, 영어 1등급, 사회문화 한국지리 각각 5등급으로 평균 3.75등급입니다. 네. 예, 작년 11월과 금년 3월 모의고사를 비교해보면 국어는 3등급에서 4등급으로, 수학은 4등급에서 5등급으로 하락했고 영어는 계속 1등급을 유지했고 탐구는 계속 5등급입니다. 네, 비교과 보겠습니다. 예, 우리 학생의 비교과 활동을 보겠습니다. 네, 교내 활동을 보면 1, 2학년 영어 토론 동아리 활동 등을 했습니다. 네. 교회 활동을 보면요, 모의 유엔, 캄보디아, 파키스탄 대사로 활동했고 유엔 및 국제기구 문서 번역, 한국중앙자원봉사센터, 보육정보센터 일선 돕기 등 봉사활동을 했습니다. 예, 수상 내역으로는요, 영어 관련 수상 경력이 4건이 있으며 토플은 현재까지 115점을 획득했습니다. 네.
우리 학생의 희망대학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1지망은 한양대 국제학부 글로벌 인재 전형, 네. 2지망은 한국외대 영어대학 영어특기자 전형, 3지망은 서강대 영미문학의 알바트로스 전형을 희망하고 있습니다. 네. 우리 학생의 교과와 비교과 활동을 한번 정리를 해봤는데요. 내신 영역뿐만 아니라 이제 모의고사 영역에서도 영어 교과로의 특기자로서의 어떤 역량이 돋보이는 학생인데 전형 고민을 좀 할 때는 사실은 외국어 특기자 전형 외에는 조금 어려운 상황이 아닌가 하는 판단도 드는데요. 우선 김태희 선생님께서는 우리 학생의 성적과 비교과 활동 어떻게 분석하시나요? 예, 내신 성적을 보면 4.01등급인데 물론 대학에서 정량적으로 내신을 평가하는 건 아니지만 학생부 종합전형을 지원하기에는 다소 좀 무리가 따르겠다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그 다음 2학년 2학기까지의 성적 추이를 보더라도 별다른 어떤 향상이나 진보를 보여주지 못해서 3학년 1학기 때 전환점이 필요한 것 같습니다. 교과 세부 능력 특기 사항도 영어를 제외하고는 거의 전무하다는 점에서 좀 아쉬움이 많이 남았습니다. 네. 다만 영어 성적이 매우 훌륭하다는 것은 확실한 것 같습니다. 교과 성적도 좋고요. 회화 실력, 그다음 발표력, 리딩, 라이팅, 원어민 선생님의 평가까지 굉장히 우수하다는 것을 재차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네. 따라서 우리 학생이 유리한 전형은 영어의 강점을 잘 살릴 수 있는 것, 또 교과 성적의 반영 비율이 적거나 아예 반영하지 않는 그런 특기자 전형이 바람직해 보입니다. 특기자 전형은 되게 또 수능을 반영하지 않는다는 점에서도 우리 학생에게 적절한 전형이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단 우리 학생이 알아둬야 될 것은 특기자 전형은요, 영어 계열, 국제학부, 그리고 일부 대학의 상경 계열로 지원이 제한된다는 점을 꼭 알아두셔야 할 것 같습니다. 네. 네. 비교과 분석도 보도록 하겠습니다. 영어 관련 활동이 매우 두드러졌는데요. 영어 토론반 활동을 하면서 실력을 길렀고 더군다나 리더십도 좀 보여주었다고 생각이 됩니다. 또 모의 유엔 등 전공 분야에 대한 관심과 열정을 보여주었고요. 봉사활동도 자신의 특기를 살려서 문서 번역 봉사활동을 한 것이 눈에 띄었습니다. 네. 독서활동이 굉장히 활발했는데요. 독서 자체가 굉장히 뭐 큰 비중을 차지하는 건 아니지만 에세이나 면접을 앞으로 보게 될 텐데 여기에서 뭔가 효과를 발휘할 거라고 생각됩니다. 우리 학생이 영어 말하기 대회라든가 전국 영어 독서대회, 국제영어 논술대회 등에서 좋은 성적을 받은 것도 이런 독서가 바탕이 되었다고 생각됩니다. 네. 단점을 한 가지 말하자면 학생부의 기록이 전반적으로 좀 약하다라는 느낌이 들었습니다. 영어 관련 활동에는 특별한 우수성이 좀 발견되지 않았고요. 네. 또 결국 상대적이라는 것을 감안한다면 다른 학생들과 경쟁했을 때 좀 경쟁력을 갖기는 좀 부족하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네. 네. 영어 성적이 확실히 좀 좋고 영어 관련 활동도 많이 했고요. 우리 학생 보니까 어학 특기자 전형이 좀 바람직해 보이는데 자 그러면 우리 학생이 지금 희망하고 있는 대학의 특징을 좀 알아볼까요? 예, 화면 보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예, 한양대 글로벌 인재 전형으로 국제학부를 희망하고 있는데요. 일단 50명으로 뽑는 인원이 굉장히 많습니다. 네. 1단계는 외국어 에세이를 100% 3배수로 뽑는데요. 해외 고교 출신들이 합격 비율이 그다지 높지 않았다고 합니다. 이 말은 유창한 언어 구사 능력보다는 내용 중심의 사고력을 측정한다라는 점이죠. 네. 두 번째로 외국어 면접 같은 경우는요. 비교적 평이하게 인성 면접 중심으로 하겠다라고 이렇게 말을 했고요. 조만간 모의 에세이를 실시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우리 학생은 꼭 모의 에세이에 응시해서 어떻게 출제가 되는가, 어떻게 써야 될 것인가를 미리 알아볼 필요가 있겠습니다. 네. 다음으로 서강대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알바트로스 특기자 전형으로 어학 계열에서 총 58명을 선발하는데요. 1단계는 서류입니다. 2단계도 서류가 80% 들어가기 때문에 굉장히 서류가 중요하죠. 네네. 서류로는 학생부 교과나 비교과, 그다음에 자기소개서, 추천서, 활동 보충 자료로 2배수에서 5배수를 선발하게 됩니다. 다음 한국외대는 제가 적극적으로 추천하는 전형 중에 하나인데요. 네. 어학 성적이 30%, SA가 70% 들어갑니다. 근데 전년도 어학 성적이 300점 만점이었는데 우리 학생이 115점이거든요. 전년도 기준으로 환산하면 297점이 됩니다. 그러니까 네. 만점과 한 3점 차이밖에 나지 않기 때문에 결국 관건은 SA에서 판가름이 날 것이다.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네. 네. 네, 현재 이제 우리 학생이 희망하고 있는 한양대와 서강대 그리고 한국외국어대학교의 어학특기자 전형을 중심으로 해서 전형상의 특징에 대해서 분석을 쭉 해주셨는데요. 자, 그렇다면 우리 학생이 현재 희망하고 있는 대학에 합격하기 위해서 어떤 점을 좀 보완할 필요가 있을까요? 예, 보완할 점은 희망대학 외에 다른 대학까지 다 포괄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일정 점수 이상만 받으면 만점 체입이 되는 경우도 있지만요. 공인어학 점수가 높으면 높을수록 유리한 대학이 더 많습니다. 네. 여기서 우리 학생에게 질문 한 가지만 던져보겠습니다. 우리 학생 공인어학 성적 준비를 위해서 계속 준비하고 있나요? 높은 성적을 위해서요? 네, 우리 학생 다시 한번 묻겠습니다. 특기자 전형은 공인어학 성적이 중요한데 공인어학 성적을 또 계속 보실 예정인가요? 네. 예. 지금 현재 115점인데 서울 소재 상위권 대학들을 보면 대개 한 117점에서 118점 정도 성취도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보다는 2, 3점 정도 높은 점수를 획득하는 것이 일단 필요하겠습니다. 두 번째로 대부분 영어 에세이나 면접을 치르게 됩니다. 아까 말씀드렸듯이요. 유창한 언어 실력을 보는 것보다는 어떤 사고력, 콘텐츠 중심으로 평가하기 때문에 이 점을 꼭 명심해야 될 것 같습니다. 건국대의 경우는요. 외국어 에세이가 아니라 그냥 우리말 논술을 치르거든요. 이것도 역시 이와 같은 취지를 살린 것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다음으로 학생부를 반영하는 대학들이 있으므로 역시 3학년 1학기 내신 성적의 향상이 필요하고요. 그 다음에 충실한 학교 생활, 무엇보다 학생부에 기록이 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우리 학생이 집중적으로 지원하게 될 전형은 어학특기자 전형인데요. 어학특기자 전형은 제가 봤을 때 크게 다섯 가지입니다. 네. 첫 번째, 공인어학 성적. 두 번째, 영어 에세이. 세 번째, 면접. 네 번째, 학생부 교과 성적. 다섯 번째, 뭐 자소서, 추천서, 비교과 활동 이런 서류들입니다. 이 중에 두 개 내지 세 개를 선택해서 되게 전형이 만들어지기 때문에요. 우리 학생은 이 다섯 개를 다 잘하려고 하기보다는 자기가 강점이 있는 것을 골라서 그걸 집중적으로 준비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네, 공인어학 성적도 지금도 괜찮지만 조금만 더 올리려는 노력이 좀 필요하겠고요. 에세이에 대한 그 대비도 좀 필요해 보입니다. 자, 지금 어학특기자 전형을 저희가 계속 얘기하고 있는데 원래 좀 축소되는 움직임이 있었지만 이 2015학년도 입시에서 주요 대학 중심으로 어학특기자 전형에 계속 명맥을 좀 유지를 하고 있는 상황인데 오종훈 선생님께 좀 여쭤볼게요. 이번에 2015학년도 입시에서 어학특기자 전형을 준비하는 학생들은 특히 어떤 점들을 유념하고 하면 좋을까요? 예, 말씀한 대로 이제 상위권 일부 대학들은 특기자 전형의 그 모집 인원이라든지 선발 방식을 그대로 유지하고 있는데요. 중위권 이하 대학들부터 특기자 전형 인원이 많이 줄었습니다. 네. 특히 어학 특기자 전형을 많이 줄었기 때문에 아마 이제 상위권 대를 목표로 준비한 수험생들 입장에서는 예전과 비슷한 방식으로 준비해도 되겠지만 중위권 이하 대학들 속에서 어학 특기자 전형을 목표로 했다고 하면 일단 모집인원 축소에 대해서 정확하게 살펴볼 필요가 있고요. 그에 따라서 경쟁률 상승, 합격률이 상당히 높이 올라갈 수 있다라는 점을 아마 주의해야 될 것 같습니다. 또 한 가지는 이제 어학 특기자 전형에서 공인어학 성적은 당연히 특기 능력을 보여줄 수 있는 것이기 때문에 당연히 쓸 수 있지만 이 전형이 또 학생부 종합 전형으로 흡수되어서 선발하고 있다고 한다면 당연히 공인어학 성적을 적게 되면 0점 처리가 되는 부분이 있으므로 이 점을 잘 비교해서 아마 지원할 때 유의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네. 네, 어학 특기자 전형을 준비하는 우리 수험생들에게 도움이 될 만한 말씀을 지금 해주셨는데요. 자, 앞서 우리 학생이 또 질문했던 내용에 보면 3등급대 후반의 스펙과 내신으로 어떤 전형에 어느 대학에 지원이 가능한지 이 부분을 이제 궁금해했는데요. 김태희 선생님, 그 부분에 대해서 좀 답변을 해주시죠. 네, 현재 내신과 스펙만으로 예측하기는 굉장히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내신과 스펙이 차지하는 비중이 그다지 크지 않기 때문입니다. 네. 일단 우리 학생은 내신이 썩 좋은 편은 아니기 때문에요. 내신 반영 비율이 큰 대학을 피해야 할 듯 하고요. 꼭 상위권 대학이라고 해서 불리하고 하위권 대학이라고 해서 뭐 유리한 그런 건 아닙니다. 자신에게 맞는 어떤 그런 구조에 맞는 그런 걸 찾아야겠죠. 우리 학생의 경우는요. 에세이를 굉장히 좀 잘 쓰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드는데요. 이 말이 맞다면 에세이 비중이 큰 대학 중심으로 치르는 것이 좋겠습니다. 네. 네. 에세이 그 비중은 좀 높고 대신 내신 반영은 좀 적은 학교가 우리 학생한테는 좀 맞아 보이는데 자 그럼 목표로 삼을 대학은 어디가 있을까요? 추천해 주신다면요. 일단 추천을 하는데 몇 가지 제 기준을 잡아왔습니다. 첫 번째, 가급적 교과 성적을 반영 안 하거나 낮은 전형. 두 번째는요, 단계별 전형일 경우 현재 시점에서 1단계 합격 가능성이 높은 대학. 세 번째는요, 에세이의 실질 반영 비율이 높은 대학. 네 번째로는요, 학생부, 교과 성적 이외에 학생부가 좀 약한 편이기 때문에 이를 보완해 줄 수 있는 자기소개서나 추천서가 있는 대학. 이런 중심으로 지원을 하면 될 것 같습니다. 첫 번째는요, 건국대 국제화 전형, 어학특기자 전형입니다. 예, 영어 영문학과 8명 또는 국제학부를 5명 뽑는데요. 공인어학 성적이 70%인데 공인어학 점수
반영 비율이 굉장히 높습니다. 예. 적어도 현재에서 2, 3점 정도 올린다는 전제하에 건국대를 추천합니다. 전년도 영문과 같은 경우는 990점이었어요. 토익으로요. 영어 교육과는 985점. 이것은 토플로는 117점에 해당됩니다. 한 2, 3점 정도 더 올려야 되겠죠. 네. 논술은 일반 전형의 논술과 동일합니다. 사고력과 논리력을 측정하죠. 다음으로 국민대 어학특기자 전형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영어 영문과 10명을 뽑고요. 경영대학에 KMU 인터내셔널 스쿨이 있는데요. 이거 국민대 아주 특성화 학과로 갈 수 있겠습니다. 공인어학성적으로 8배수를 뽑는데요. 우리 학생의 경우 영어 영문과는요 112점 이상이면 만점이기 때문에 우리 학생은 만점을 맞을 수 있습니다. 네. 경영대학은 116점 이상이 만점이기 때문에요 1점만 더 올리면 만점을 맞을 수 있겠죠. 네. 어쨌든 1단계 합격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2단계에서는 내신이 들어가는데 내신의 반영 비율이 제법 높습니다. 우리 네. 학생이 잠깐 좀 불리할 수 있겠죠. 다만 면접이 또 실질 반영률이 50%이기 때문에 어학 성적이 좋고 면접을 잘 치른다면 충분히 극복할 수 있을 것이라 생각합니다. 네. 예. 그리고 면접은 뭐 일반적인 사회 현상이나 이슈화되는 내용에 대해서 묻는다고 합니다. 예. 다음으로 중앙대 특기자 전형을 볼까요? 네. 예. 중앙대 같은 경우는요, 영어 영문학과 8명, 또 국제물류학과 3명인데요. 사고력 평가가 있습니다. 바로 이 사고력 평가가 외국어 에세이입니다. 제시문과 문제는 국문이고 답안은 해당 언어로 제시하는 무려 120분을 보기 때문에 굉장히 좀 중요하게 취급이 되죠. 네. 서류의 경우는 자기소개서, 학생부, 입증 서류 등을 통해서 해당 전공 분야의 성장 가능성, 그다음 학교생활 우수성, 입증 가능 서류 이런 것 따위를 보게 됩니다. 네. 네. 자, 이렇게 해서 추천 대학까지 들어봤습니다. 우리 학생 더 궁금한 점 있을까요? 아니요. 충분히 다 됐어요? 예. 네. 자, 앞에서 저희가 얘기를 듣다 보니까 선생님께서 학생부 기록이 좀 우리 학생 미약하다라고 지적을 해주셨는데 그러면 남은 기간 동안에 우리 학생의 학생부 관리를 어떻게 하면 좋을지 정경호 선생님께서 간단히 좀 조언을 해주실까요? 네. 우리 앞서서 이제 김태희 선생님께서도 지적을 해주셨듯이 우리 학생의 생활 기록부를 보면은 영어 교과에서 교과 선생님들의 어떤 기록 내용이 상당히 좋았다고 그랬거든요. 네. 근데 이제 마지막 수시를 앞두고 이제 생활 기록부 마감 시 시점이 8월 30일입니다. 이번 학기 1학기까지인데 마지막 한 학기 동안 영어 교과 수업 시간에 선생님과 있었던 교류의 내용을 꼼꼼하게도 기록을 좀 해주실 필요가 있고요. 그 다음에 우리 학생이 하고 있는 스터디 모임이나 동아리 활동 혹은 영어 교과 관련된 어떤 성취 결과물들이 있으면 정리를 해서 이번 3월 그 3학년 1학기 8월 30일 이전에 생활기록부에 교과 세부능력 및 특기사항에 보완하는 이런 노력들이 좀 필요할 것이라고 판단이 됩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상담 다 들어봤는데요. 우리 학생 어때요? 도움 많이 된 것 같아요? 예. 네. 아, 특기자 전형은 또 들어보니까 자신에게 유리한 전형을 찾는 거 상당히 또 중요해 보이는데 오늘 전형도 잘 추천을 해 주셨으니까 조언들 참고해서 꼭 좋은 결과 있기를 바라겠습니다. 오늘 전화 주셔서 감사합니다. 예. 네. 자, 우리 학생에 대한 합격 로드맵 정경원 선생님과 정리해 보겠습니다. 네, 외교관이 꾸민 고3 학생의 합격 로드맵입니다. 중점 사항은 특기자 전형을 고려하고 있으므로 공인어학 성적 상승이 필요하며 더불어 3학년 1학기 내신 상승과 학생부 기록 관리에도 신경을 써야 합니다. 또한 영어 에세이와 논술에도 대비할 필요가 있습니다. 유리한 전형으로는 특기자 전형으로 교과 성적 반영 비율이 적거나 반영하지 않는 대학 그리고 에세이의 실질 반영 비율이 높은 대학을 고려할 필요가 있습니다. 추천 전형입니다. 한국 외대 외국어 특기자 전형, 건국대 국제화 전형, 국민대 어학 특기자 전형, 중앙대학교 특기자 전형, 아주대학교 외국어 특기자 전형 등을 추천합니다. 선택과 집중으로 좋은 결과 있길 바라겠습니다. 네, 기적의 TV 상담받고 대학 가자 2교시 결정적 코치 합격연구소 시간입니다. 자, 오늘은 앞에서도 저희가 잠깐 얘기를 했는데요. 교대 입시에 대한 이야기를 좀 해볼까요, 선생님? 네.
아, 올해는 그 2015학년도 교대 입시에 대해서 오늘 좀 정리를 해볼까 하는데요. 아, 2015학년도 교육대학 수시 모집은 전국에서 10개 교육대학교와 관련된 인원을 총 1,393명을 선발합니다. 이는 지난해 인원보다 101명이 늘어난 숫자인데요. 네. 모집 인원이 증가하기는 했지만 지난해 교대 수시 경쟁률의 평균을 보면 10대 1을 넘어서는 수치를 보이고 있기 때문에 정시 경쟁률도 대부분 오른 만큼 교대 입학을 위해 준비하고 있는 우리 수험생 여러분들은 각별히 주의를 좀 하면서 살펴볼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오늘은 안정적인 직업군으로 인정을 받고 있는 교사의 어떤 관심이 높아지는 우리 학생들을 위해서 교대 입시에 대해서 좀 상세하게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경쟁률도 계속 높아지고 있고 저희가 상담을 진행하다 보면 실제로도 많은 학생들이 교대를 희망하는 걸 알 수 있는데요. 아, 그러면 교대의 인기가 이렇게 계속 높아지는 이유는 어디에서 볼 수 있을까요? 네, 우리 교사를 희망하는 학생들에게 좀 이제 안내가 필요할 것 같은데요. 교대를 졸업하면 초등학교 교사의 길로 들어서는 거고요. 일반 그 사범대를 졸업하거나 4년제 대학에서 교직 과정을 이수하면 중등교사로 이제 이 길을 접어들게 되는데요. 초등교사의 그 인기가 날로 높아지는 것은 아마도 합격률에 기인하는 것 같습니다. 네. 초등교사가 되려면 기본적으로 전국에 있는 10개 교육대학에 진학을 하거나 혹은 한국교원대학교 혹은 이화여자대학교 초등교육과를 진학을 해야 되는데요. 또 이제 그렇지 않은 방법 가운데는 교육대학원을 졸업하는 경우에도 방법은 있지만 이 경우에는 또 경쟁률이 굉장히 치열하기 때문에 고려를 좀 해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서울교대의 경우를 좀 살펴보면요. 작년도 재학생들의 임용고시 합격률이 85%에 이를 정도로 아주 많은 학생들이 초등교사로 임용이 되고 있다는 점, 그리고 춘천교대의 경우를 좀 살펴보면 졸업생과 재학생들을 합쳐서 전체 합격률이 81%에 달할 정도로 많은 학생들이 임용고시에 합격하고 있다는 점이 초등교사로서의 매력을 끌고 있는 것으로 분석이 됩니다. 또한 서울교대와 경인교대를 포함해서 전국 교대가 고르게 높은 성적의 수준을 요구하고 있다는 점도 좀 참고할 필요가 있고, 최근에는 축소되는 분위기지만 초등교사 임용 시에 해당 지역 출신의 교대 출신 학생들에게 가산점을 주는 제도가 있기 때문에 이 부분도 전국 교대의 어떤 고른 인기를 견인하는 요소로 분석이 됩니다. 네. 자, 그러면 교대를 희망하는 학생들이 가장 궁금해하는 것 중에 하나가 합격 가능한 성적일 텐데, 아, 교대 가려면 그럼 어느 정도 성적이어야 가능할까요? 네.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 학생들이 이제 많이 궁금해하는데요. 교대에 진학하려는 학생들은 기본적으로 교과 내신 성적이 2등급 이내에 들어야 합격을 좀 예상할 수 있는 그런 수준인데요. 청주교대가 공개한 2014학년도 합격자 통계에 따르면 수시에서 고교 성적 우수자 전형 1단계 합격선이 1.57등급이었습니다. 그래서 1.57등급이면 상당히 높은 기준인데 네. 청주교대 산출 기준에 따라 400점 만점으로 환산했을 때 394.28점에 해당하는 아주 높은 점수가 되어야 1단계 합격이 가능했습니다. 결국 서울교대와 경인교대 등 인기가 높은 수도권 교대에 가려면 최소 내신은 2등급 이내의 성적을 유지해야 하고 또 두루 전교과 교대의 특징은 내신 성적 반영 기준 방식이 전교과를 다 반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전교과에서 고른 성적을 유지해야 하고요. 교대 합격선은 지난해 입시 기간별 평가의 배치표 점수 차이를 좀 보면 비교적 컸다는 점이 좀 눈에 띄는데요. 이런 점을 감안해야겠지만 당시에 인문계열에 이어서 인문계열 표준 점수를 기준으로 서울교대가 517점으로 가장 높았습니다. 네. 그리고 경인교대가 506점으로 추정이 되고 있고요. 나머지 교대는 특별히 낮은 대학은 없습니다. 대부분 495점에서 499점 정도로 상당히 높은 수준의 합격선을 유지하고 있다는 점을 고민할 필요가 있습니다. 네네. 이렇게 성적 관리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또 올해 교대 입시에서 특히 중요한 게 면접이라고 들었는데 이 입시 면접과 또 마지막으로 주의할 점은 어떤 게 있을지 조언을 해주실까요? 네. 아무래도 이제 학생들과 같이 생활하는 직업인 만큼 자질이 가장 중요하다는 사회적 인식이 대두되면서 교사의 그 교대 선발 과정 중에서 면접을 강조하는 추세가 강화가 되고 있습니다. 면접은 수시와 정시 모두에서 가장 중요한 평가 기준으로 작용을 하는데요. 면접 질문을 좀 살펴보면 교사로서의 기본적인 교직 사명감과 기초 지식에 대해서 묻고요. 또 이외에도 공동체 인성을 별도로 평가하는 항목도 많이 있습니다. 서울교대의 경우를 좀 살펴보면요. 작년도 입시에서 A4 용지 한 장에 해당하는 제시문을 주고서 나중에 그것을 읽고 나서 면접관과 질문에 대답
답하는 방식으로 면접을 진행했는데요. 작년에 출제됐던 제시문의 내용을 좀 분석을 해보면 아파트 주민들이 지하실 문을 잠궈서 그 들고양이죠. 길고양이들이 굶어 죽는 사건을 소개하면서 이에 대한 다양한 윤리적 쟁점들을 교대에 지원하는 수험생들이 어떻게 생각하고 평가하는지를 분석하는, 묻는 이런 문항이 출제가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지원자들에게 자신이라면 어떤 방식으로 이 문제를 해결할지에 대해서 대답하도록 요구를 했습니다. 이처럼 교대는 성적이나 전형 방법 등에서 비슷하게 학교 생활을 충실히 하고 성적도 크게 나쁘지 않다면 지원 시 큰 문제가 없을 것으로 생각하는데, 역시 면접 역량을 좀 강화할 필요가 있다는 점, 그리고 실제 대학별 전형 요소를 잘 따져야 하는 점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교과 성적과 비교과, 또 면접, 수능 최저학력 기준 등 다양한 요소들을 고려해서 자신에게 가장 맞는 전략을 세워서 맞춤형 전략을 교대 지원에 생각을 할 필요가 있습니다. 네. 그리고 또 선생님이 되기 위해서는 특히 사명감이 정말 중요하잖아요. 자신이 진짜 선생님을 왜 원하는지, 그런 자질에 대해서도 진지하게 고민해 볼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자, 오늘 교대 입시에 대해서 이야기 나눠봤고요. 3교시 상담 이어가겠습니다. 수험생 합격을 위한 실전 보고서, 기적의 TV 상담받고 대학 가자 결정적 코치 3. 기적의 TV 상담받고 대학 가자에서 상담을 받고 2014 대입에 성공한 25명의 수시 노하우가 수록된 결정적 코치 3. 스타 강사들이 알려주는 합격을 관통하는 25가지 비법을 만나보시기 바랍니다. 기적의 TV 상담받고 대학 가자 결정적 코치 3. 이 책의 인쇄 전액은 학생들의 장학기금으로 쓰입니다. 자, 3교시 상담 시작해 보겠습니다. 지금 두 번째 상담자 연결되어 있는데요. 받아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소개 좀 해주세요. 아, 저 영어 선생님 되고 싶은 고2 학생이에요. 네, 아, 고등학교 2학년이군요. 네. 네, 알겠습니다. 자, 이번 분석은 오종훈 선생님께서 해주실 건데요. 우리 학생 오종훈 선생님과 인사 나눌게요. 예, 학생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예, 학생이 이제 영어 교사를 이제 꿈꾸고 있는데, 네. 아마 이제 궁금한 사항이 많은 것 같습니다. 이번 신청할 때 어떤 점이 가장 궁금해서 상담 신청하게 되었나요? 아, 제가 중학교 때부터 공부를 되게 좋아하고 열심히 했는데요. 생각보다 친구들보다 성적이 좀 많이 안 나와서 어떤 점이 잘못된 건지 좀 궁금했어요. 예, 아마 학생이 이제 노력은 많이 하고 또 욕심도 많은 것 같습니다. 근데 네. 이제 기대한 만큼 성적이 덜 나오니까 이런 점을 아마 상담을 통해서 해결해 주고 싶은 생각으로 아마 신청한 것 같고요. 학생 이제 저희가 이제 그런 학습 방법 중심으로 해서 설명해 드릴 테니까요. 오늘 상담 잘 들어주세요. 네. 네. 노력은 많이 하는 학생인 것 같은데 결과가 기대에 못 미쳐서 많이 걱정을 하는 것 같습니다. 자, 선생님께서 우리 학생의 자료를 바탕으로 분석을 해 주셨는데요. 우선 학생부와 비교과 활동을 보면서 설명 들어보겠습니다. 예. 학생이 이제 먼저 교과 성적, 1학년 때 성적이죠. 살펴보겠습니다. 두 개학기 평균 등급인데요. 국어가 2등급, 수학 3등급, 영어는 역시 잘하고 있습니다. 1등급이고요. 사회 3등급에서 국수영사 4개의 교과 평균 등급이 2.3등급을 받고 있습니다. 네. 학생의 성적 추이를 보면요. 1학기하고 2학기를 비교하겠습니다. 국어가 3등급에서 1등급으로 많이 올랐습니다. 수학은 이제 3등급을 그대로 유지하고 있고요. 영어는 이제 모두 1등급이니까 영어를 확실하게 잘하는 학생임을 알 수 있습니다. 네. 다음에 이제 고2 때 본 3월 달 모의고사 성적인데요. 네. 국어 B형이 B형을 받고 4등급이고요. 수학 A형 3등급, 영어 3등급이고요. 사회탐구에서는 법과정시 사회문화를 받는데 각각 6등급, 5등급 받아서 뇌교육력 평균 등급은 3.9등급을 받고 있습니다. 네. 학생이 이제 지난 고1 때 12월 모의고사와 이번 3월 모의고사 성적을 비교해보면요. 국어는 3등급에서 4등급 좀 내려갔죠. 수학은 4등급, 3등급 좀 올라갔습니다. 영어는 5등급에서 3등급으로 좀 더 올랐습니다. 그리고 이제 탐구 영역은 이제 좀 내려갔고요. 그래서 전체적으로 고1 때보단 고2 때가 좀 오르긴 했어도 내신에 비해서 모의 성적이 좀 못 미치는 성적으로 볼 수 있겠습니다. 네, 비교과도 보겠습니다. 네, 비교과 영역을 보면요. 1학년 때 연극 수업을 참여해서 연극 참고했고요. 영어에 이제 취미가 많다 보니까 영어 미디어 체험회 동아리 활동,
영어 재능 기부 동아리 활동을 또 하고 있습니다. 네. 다음에 이제 교회 활동을 보면요. 한국중앙봉사센터 학습지원봉사를 했고요. 공부방에서 자원봉사 활동도 했습니다. 그리고 수상실적을 보면요. 이 학생이 영어에 특기가 많은 이만큼 드림 발표대회 최우수상도 받았고요. 자기주도학습 우수상, 영어의 대회에서도 역시 연상을 받았습니다. 독서운동 발언상도 받았고요. 봉사활동 성과문 쓰기에서도 최우수상을 수상했습니다. 네, 희망대학. 희망대학은요, 일지망으로 역시 이제 영어 선생님을 꿈꾸다 보니까 고대 영어 교육과를 학생부 종합전형으로 희망하고 있습니다. 네. 다음 이지망으로는 이제 한국외대 영어 교육과 역시 학생부 종합전형으로 희망하고 있습니다. 네. 네. 네, 우리 학생이 이제 눈에 띄는 점은 영어 교과 내신 성적은 1등급으로 아주 우수합니다. 반면에 이제 모의고사의 성취도가 본인이 생각했던 만큼 잘 나오지 않아서 우리 고민하고 있는 학생인데요. 영어 교육과를 일단 희망하고 있는데 아직 2학년이기 때문에 가능성이 훨씬 많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는 학생인데요. 우선 오종훈 선생님께서는 우리 학생의 성적에 대해서 어떻게 보셨나요? 네, 일단 이제 교과 성적을 먼저 분석해 봤는데요. 전반적 학생부 성적은 중상위권에 이제 위치해 있고요. 종교과 기준의 성적도 2.5등급이니까 전반적으로 상위권에 위치했다고 볼 수 있습니다. 특히나 이제 1학기 때 성적이 종교과 성적이 2.5등급인데 2학기 때 2.1등급 좀 더 올랐습니다. 이런 상승 추이가 있고요. 특히나 영어 선생님을 원하는 만큼 영어 교과 성적이 모두 1등급으로 나갔으니까 네. 상당히 탁월한 성적을 본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반면에 이제 이렇게 교과 성적은 좀 더 중상위권, 상위권에 위치해 있는데 이에 비해서 이제 모의고 성적은 인문계 4개 영역 표준점수 기준으로는 상위 누적 26% 정도. 그러니까 실제 학교 성적에 비해서 좀 낮은 거죠. 그리고 국수형 기준으로 살펴봐도 약 20% 정도 위치해 있으니까 일단은 학생부 성적이 일단 모의 성적보다 많이 높은 학생이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네. 성적에 대한 전체적인 평가를 들어봤는데요. 그럼 우리 학생에게는 어떤 전형이 유리할지 또 보완할 점은 어떤 게 있을까요? 예, 현재까지 나온 성적을 봤을 때는 당연히 이제 모의 수능 성적보다는 학생부 성적이 유리하기 때문에 높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전형상으로는 학생부 종합전형이 유리하다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네. 일단 그렇지만은 일단 학생부 종합전형이어도 전교과 성적이 좀 더 우수한 것이 훨씬 더 좋은 평가를 받을 수 있는데 현재 기준에서는 영어나 국어 성적은 높으나 수학, 사회 등의 교과 성적은 좀 낮은 편입니다. 그래서 네. 일단 학생이 원하는 대학도 좀 더 상위권 대학을 원하다 보다 보니까 그 해당 대학 기준에 비춰서는 좀 더 부족할 수 있다라고 보입니다. 그래서 일단 현재 해당 대학을 목표로 해서 준비하려고 하면은 당연히 고3 때까지 일단 적어도 영어 성적은 현재 1등급대를 그대로 유지해야 될 것 같고요. 나머지 교과 성적이죠. 국어라든지 수학이라든지 또 사회교과도 적어도 2등급 이내 성적은 유지해 주어야 학생이 목표하는 대학에 합격 가능성을 높일 수 있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네. 네, 우리 학생이 현재 구조상 이렇게 보면은 학생부 종합전형이 가장 유리하다 이렇게 분석을 지금 해 주셨는데요. 우리 학생이 현재 희망하고 있는 대학이 고려대학교와 한국외국어대학교입니다. 자, 오종훈 선생님께서 우리 학생이 희망하는 대학의 도전 가능성 어떻게 분석하고 계신가요? 예, 일단 학생이 원하는 대학이 고대, 그다음에 한국외대였는데 이걸 화면을 통해서 합격 가능성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이제 고대 학생부 종합전형이죠. 그러니까 학생이 이제 사실 2016학년도에 지원을 하다 보니까 현재 나와 있는 그 기준은 2015학년도 올해 기준으로 볼 수 있겠습니다. 학생부 종합전형, 학구자 추천전형을 저희가 설명해 드리면요. 영어교육과에서 12명을 선발하고 있습니다. 상당히 많은 인원을 선발하고 있습니다. 네. 1단계는 이제 서류 100%인데 서류에는 이제 교과 80과 비교과 등 20으로 해서 서류를 통해서 모집인원의 3배수를 선발하고요. 2단계 때는 1단계 성적, 서류평가 성적 70과 면접을 합성해서 최종 합격자 선발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 전형은 이제 수능 최저 기준이 있습니다. 2개 영역 평균 2등급 이내를 요구하고 있는데 현재 학생의 현재 수능 모의고사 성적으로는 현재 이 정도의 기준을 못 미치고 있죠. 그래서 일단 이 전형으로 지원했을 때 합격 가능성은 일단 수능 최저 기준이 안 되는 것 때문에 좀 이제 부족하지 않느냐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네. 다만 이제 학생 현재 고2고 고3까지 또 1년이나 기간이 남아있죠. 그래서 현재 학생 뭐 수능 성적도 일단 2등급대 이내로 2개 정도를 맞추고 또 한 가지 이제 다른 주요 교과 성적을 높인다고 하면 현재 가지고 있는 뛰어난 영어 교과 그리고 양호 내신을 통해서 이쪽 전형에 도전했을 때 소신전할 수 있는 합격 가능성이 어느 정도 있는 전형으로 볼 수가 있겠습니다. 네. 다음은 이제 한국외대 학생부 종합전형을 살펴보겠습니다. 영어 교육과에서 8명을 선발합니다. 1단계 서류, 2단계 서류와 면접을 통해 선발하는데
앞에 전형이죠. 고대 학생부 추천 전형과는 다르게 수능 취적률이 없습니다. 그래서 이제 현재 학생의 상태로 보면 이쪽 전형의 도전 가능성이 있어 보이는데요. 이제 그 특징으로 보면 영어 성적과 국어 성적이 상당히 양호한 편이고 또 일단 전제 조건에서는 다른 교과 성적이 현재 정도라고 하면 부족하지만 2학년, 3학년 때 좀 더 성적 올려서 2등급대 이내를 유지한다고 하면 역시 이쪽 전형에 도전했을 때 합격 가능성이 좀 있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네. 네. 지금으로 봤을 때는 희망대학의 상향이나 소신 지원 정도 되지만 아직 우리 학생 2학년이기 때문에 가능성이 많이 있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이번에는 정경원 선생님께 좀 여쭤볼게요. 네. 우리 학생이 지금 영어교육과를 희망하고 있는데 영어교육과가 개설되어 있는 학교는 어디 있을까요? 네, 전국에 영어교육과가 개설되어 있는 대학은 총 41개 대학에 이르고 있습니다. 이 대학들을 화면을 보면서 좀 말씀을 드리겠는데요. 수도권에 있는 대학들 가운데는 건국대와 고려대, 상명대, 서울대, 이화여대, 인천대, 인하대, 중앙대, 총신대, 한국외국어대학, 한양대, 홍익대가 있고요. 또 이제 지역에 있는, 지방에 있는 대학들 가운데는 지방 거점 국립대로 강원대, 경북대, 전북대, 뭐 제주대, 충남대, 충북대, 한국교원대 등이 있고요. 또 이제 지방에 있는 사립대학들은 화면에 보이시는 바와 같이 이런 대학들이 있습니다. 근데 이제 중요한 것은 우리 학생들 같은 경우 이제 영어교사가 되고 싶어 하거나 이제 교사를 희망할 때 꼭 교육과, 영어교육과에 이제 진학하는 것으로만 알고 있는데 크게는 이제 세 가지 방법이 있다는 점을 말씀을 좀 드립니다. 네. 가장 일반적인 케이스는 방금 화면에서 보이신 바와 같이 영어교육과에 진학해서 교사가 될 수도 있지만 또 이게 여의치 않다면 영어 영문학과에 진학을 해도 교직 과정이 개설이 돼 있기 때문에 교직 과정을 이수해서 영어 교사가 될 수 있는 방법이 두 번째 방법이고요. 또 그것도 안 됐을 경우에는 영어 교육 영어 영문학과를 졸업한 뒤에 교육 대학원에 진학해서 영어 교육과를 졸업하면 또 교사 자격증이 발급이 됩니다. 그래서 우리 학생이 꼭 지금 고등학교 과정에서 영어 교육과만 고집할 것은 아니고 여의치 않다면 영어 영문학과에 진학해도 되고 또 그것도 여의치 않다면 교육대학원에 진학해서 영어교육을 전공해도 교사 자격증이 발급된다는 점을 잘 알고 있고 본인의 꿈이 영어교사라는 꿈을 계속 간직하고 있다면 조금 상황에 맞춰서 다양한 전략을 펼 수 있으니까 영어교육과 외에도 다양한 교사가 되는 방법에 대해서 좀 고민할 필요가 있습니다. 네. 어쨌든 영어 선생님이 되려고 하는 거니까요. 영어교육과를 가지 않았을 때 방법까지 설명을 해주셨습니다. 자, 이번에는 김태회 선생님께 좀 여쭤볼게요. 우리 학생처럼 영어교육과를 목표로 하고 있는 학생들 참 많을 텐데 어떤 학생들이 영어교육과에 가면 좋을까요? 네, 영어교육과를 희망하는 학생들은 대부분 영어교사를 꿈꾸는 학생들이 대부분이겠습니다. 네. 그래서 당연한 이야기지만 일단 영어를 잘하면서 좋아하는 사람이어야 되겠죠. 둘째는요, 교사이기 때문에 가르치는 것에 흥미와 보람을 느낄 수 있는 사람. 또 많은 학생들을 상대해야 되기 때문에 타인과 교감하는 것, 소통하는 것을 중시하는 사람. 그리고 공감 능력과 이해 능력이 있는 사람이 꼭 교사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세 번째는요, 사명감과 소명의식이 있어야겠습니다. 교사가 직접적으로 세상을 바꿀 수는 없지만 교사는 세상을 바꿀 수 있는 사람들을 만들어낼 수 있는 직업이 바로 교사이기 때문입니다. 네. 네, 맞습니다. 네, 아주 우리 김태현 선생님께서 교사가 되기 위한 갖춰야 될 소양에 대해서 아주 정말 소중한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자, 그리고 앞서 우리 학생이 이제 고민했던 내용 가운데 공부를 열심히 하는데 성적이 오르지 않아서 좀 힘들다 그런 질문을 했었습니다. 우리 학생이 아직 2학년이기 때문에 학습에 대한 기초 체력을 좀 튼튼히 다진다면 내년에 3학년이 됐을 때 아주 좋은 결과를 기대할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오종훈 선생님, 예. 우리 학생이 지금 수립해야 될 학습 전략에 대해서도 좀 조언을 해주시죠. 예, 그 학생이 이제 사전에 보낸 상담서를 보면 우리 학생이 일단 수학, 과학에 특히나 어려움을 이제 토로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 자리에서 아마 학생한테 간단한 질문 하나 하겠는데요. 우리 학생이 이제 특히 다른 과목에 비해서 수학과 공부가 잘 안 된다고 했는데 주로 어떤 부분에서 잘 안 되고 있는지 좀 생각해 보셨나요? 제가 문과생인데요. 예. 국어나 영어는 좀 좋아하고 잘하는 과목이라 그냥 공부를 하면 한 만큼 잘 나오는데 수학과학은 공부를 제일 많이 해도 약간 응용력 같은 게 부족해서 외우고 그래도 잘 안 되는 것 같아요. 네. 시간 투자를 한 것에 비해서 네. 결과가 많이 안 나온다는 고민입니다. 학생이 막 정확하게 자기 진단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네. 지금 이제
국어하고 영어 교과하고 이제 성격이 다르게 수학이나 과학은 이제 이해도 필요하고 또 응용도 많이 해야 되고 사고력도 요하는 거기 때문에 네. 우리가 노력만 한다고 해서 다 해결되지 못하는 부분도 있는 것 같습니다. 근데 그래도 이제 이런 측면에서 학생한테 또 희망을 줄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어떤 측면이냐면 보통 이제 고1 때 수학을 많이 못한 학생들이 의외로 고2 때 수학을 접했을 때는 또 잘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제 그 고1 수학의 특성은 뭐냐면 도형도 많이 나오고 또 상당히 이제 중학교 교과과정에 또 뭐죠 기초를 두어서 준비하기 때문에 그러면서 어려운 점을 겪는데 네. 실제 고2 때 배운 수학 1이라는 과정은 처음 나눔 행렬도 있고 지수사로고 단위 있는데요. 의외로 암기를 좀 잘하는 학생들, 문과식으로 공부를 했던 학생들이 유형별 문제 풀이를 많이 한다고 했을 때는 즉 노력한 만큼 또 잘 나올 수가 있습니다. 네. 지대 보통 고1 때 수학이 안 된다고 해서 고2 때 수학이 안 된다고 이렇게 뭐죠 좀 자신감을 잃거나 이런 학생들 경우에선 조금 더 그런 기대한 성과가 안 나오는데 의외로 노력을 많이 한 학생들은 의외로 고2 때 수학보다는 좀 더 그만큼 기대를 거둘 수 있다. 좀 유형별 문제 풀이도 많이 하고 문제 연습을 많이 해본다고 하면 일부 단원님의 좀 어려운 걸 있어요. 일부 단원, 그러니까 수열이라든지 여러 가지 수열, 이런 일부 단원만 빼고서는 웬만한 정도에서는 계산력이 많이 요구되고 또 이제 문제 유형을 많이 풀이하면 성적을 잘 받을 수 있으니까 좀 우리 학생들한테는, 우리 학생한테는 지금까지 수학이 안 된 것은 저 그래, 좀 어떤 종합적인 사고력이라든지 도형 이런 것이 좀 잘 안 돼서 안 됐다고 생각을 하고 앞으로 고2 수학, 고3 수학은 좀 더 잘 될 수 있다라는 네. 자신감을 가지고 한번 도전했으면 좋을 것 같고요. 네. 그다음에 과학이라는 과목은 어떤 특성이냐면 과학은 이제 수학과 좀 더 다릅니다. 이제 과학은 이제 다양하게 또 암기를 하고 다양한 단어를 또 저 이해라는 부분이 많기 때문에 이런 측면에서는 좀 더 시간을 더 많이 투자한다고 하면 좀 더 기대한 성과가 얻을 수가 있다. 그래서 일단 지금 국어와 영어에 비해서 수학과가 약하다는 측면이 있었는데 수학은 또 고1 수학과는 차이가 있다는 점을 이해하면서 도전하면 좋을 것 같고요. 과학이라는 과목도 일단 저 학생한테는 이제 보통 내신 대비할 때 과학 교과는 좀 문과 모집 달리면 뭐죠 좀 저 반영을 덜한다거나 또 비중이 작을 수가 있기 때문에 기본적인 정도만 대비한다고 하면 현재 잘 가지고 있는 영어라든지 국어 성적 또 그만큼 또 수학도 노력한 만큼 또 될 수 있는 그런 과정이 되니까 좀 더 희망 잃지 말고. 좀 더 자신감을 가지고 도전해 본다고 하면 좋은 성과가 나올 것 같습니다. 네. 네, 자신감을 갖고 또 적용력과 응용력을 키우려는 노력을 하는 게 중요할 것 같습니다. 자, 내일 저희 수학 학습 컨설팅 시간도 있으니까요. 내일 이 시간도 꼭 참고를 하면 우리 학생에게 많은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 학생이 지금 희망대학 외에 우리 학생에게 어떤 전형이 맞을지 좀 추천을 해 주실까요? 예, 학생이 이제 아까 앞에서 희망한 대학은 누구나 다 가고 싶어하는 최고 대학, 상위권 대학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좀 더 현실적으로 눈높이를 좀 더 이제 다르게 본다고 하면 저희가 이제 영어 교과에 개설된 서울 지역들 대학 가운데 추천해 볼 수 있는 대학이 나올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제가 이제 추천해 볼 수 있는 대학은 건국대하고 상명대를 또 한번 추천해 보자 합니다. 먼저 건국대 자기 추천 전형인데요. 이제 영어 교과에서 5명을 모집합니다. 그러니까 1단계는 서류 평가로 3배에서 선발하고요. 2단계는 이제 아예 면접 평가만 봐서 이제 특히 사범대는 1박 2일 합숙 면접을 통해서 선발하고 있습니다. 학생이 현재 이 전형을 추천한 이유는 이제 수능 최저기 일단 없는 것이 특징이고요. 또 하나는 뛰어난 영어 교과 성적, 그리고 학생의 양호한 내신 성적, 여러 가지 활동들이 또 많이 원하기 때문에 추천하는 바이고요. 다만 이제 현재 모집 인원이 이제 고대가 아까 12명인데 이건 이제 5명이잖아요. 모집이 적습니다. 그래서 경쟁률하고 합격이 높다는 점도 참고해서 아마 이해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네. 다음으로 이제 상명대 상명인재 전형에서 영어 교과를 10명 선발합니다. 현재 1단계 서류 평가로 2단계 서류와 면접을 통해서 선발하는데요. 현재 이 정도 역시 수능 취적 인원이 없고 뛰어난 영어 교과 학생 양호한 내신 성적. 또 역시 이제 해당 대학이 이제 앞에서 열거한 대학들보다 조금 더 이제 뭐죠? 중위권 이하 정도에서 포진됐기 때문에 학생이 현재 정도의 각군 성적으로는 합격 가능성이 높을 것 같아서 추천하는 바입니다. 네. 추천 대학까지 들어봤습니다. 우리 학생 더 궁금한 점 있을까요? 제가 생활기록부를 1학년 때 관리한다고 했는데 네. 혹시 성적 말고도 비교과 영역에서 더 부족한 부분을 채워야 될 게 있는지 좀 궁금해요. 네. 네. 학생이 이제 사실 저 고1 학생들
뭐 이렇게 말씀드리면 좀 어떤 경우에서는 상당히 미리부터 준비를 잘 하고 있는 학생 같습니다. 네. 그래서 현재 고2도 사실은 고1과 크게 다를 바가 없습니다. 고1 때 잘 관리했던 B급 활동이죠. 특히 이제 영어 교사 꿈이다 보니까 좀 학습 동아리 활동도 영어가 관계된 것을 좀 하면 더 좋을 것 같고요. 또 역시 봉사 활동도 그쪽 분야로 많이 하고 또 수상 실적도 그런 분야에서 많은 성적을 실적 거둔다고 하면 좋은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현재 고1 때 행했던 방식을 그래도 그대로 고2 때 또 가서 학습 활동, 봉사 활동, 수상 실적들 잘 갖춰 나간다고 하면 일단 그 전공적 합성이라든지 도전 정신 그런 쪽으로 많은 점수를 받을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상담 다 들어봤는데요. 우리 학생 어때요? 도움 많이 됐어요? 네, 제가 몰랐던 거로 많이 알려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아유, 다행입니다. 지금 우리 학생 2학년이잖아요. 근데 벌써 이렇게 신청하고 또 고민을 많이 하고 있다는 것 자체가 굉장히 긍정적이고 앞으로 가능성이 정말 많은 것 같습니다. 오늘 학습법에 대해서도 조언 많이 해주셨으니까 꼭 열심히 노력해서 좋은 결과 있기를 바라겠습니다. 오늘 전화주셔서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자, 우리 학생에 대한 합격 로드맵 정경원 선생님과 정리해보겠습니다. 네, 영어 교사를 희망하는 고등학교 2학년 학생의 합격 로드맵입니다. 중점 사항은 학생부 종합전형이 유리하기 때문에 지금부터 잘 준비하고 목표 대학에 진학하기 위해 수능 모의고사 성적 향상이 절실한 상황입니다. 목표 등급입니다. 내신은 영어 1등급을 유지해야 하고 수학과 국어는 2등급 이내, 그리고 모의고사의 경우에는 영어 2등급 이내, 국어 또는 수학 2등급 이내가 필요한 상황입니다. 추천 전형은 본인이 희망하고 있는 대학 외에도 건국대학교 영어교육과 KU 자기추천전형, 상명대학교 영어교육과 상명인재전형을 추천해드립니다. 지금부터 노력해서 영어교사가 되겠다는 꿈을 꼭 이루기 바라겠습니다. 네, 오늘도 두 명의 학생과 수시 상담을 진행했습니다. 오늘 소중한 상담을 함께해 주신 오종훈 선생님, 김태회 선생님, 또 결정적 코치신 정경원 선생님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자, 저희 기적의 TV 상담받고 대학 가자. 지금까지 2천여 명의 1대1 맞춤 상담 기록을 갖고 있는 국내 유일의 입시 상담 프로그램입니다. 지금까지의 그 치열한 입시 기록과 전략을 담은 기적의 TV 상담받고 대학 가자 결정적 코치 3 책이 출간이 됐습니다. 국내 최고의 스타 선생님들께서 2014학년도 수시에 합격한 25명 학생들의 그 합격 비결을 분석을 해주셨는데요. 맞춤형 수시 준비를 위한 최고의 길잡이가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또 판매 인쇄 전액은 장학금으로 기부가 될 예정이니까요. 여러분들의 많은 관심 부탁드리겠습니다. 아, 내일은 수학 학습 컨설팅 준비되어 있습니다. 내일 중어 중문학과를 희망하는 고3 학생과 경희대 간호학과를 희망하는 고2 학생과의 수학 학습 컨설팅을 진행할 거니까요. 수학에 좀 어려움이 있다는 학생들 꼭 놓치지 마시기 바랍니다. 자, 오늘은 여기서 인사드리겠습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